자, 64번 문제 볼까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현장 이중 실현은 동일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하는 거 맞죠? 그다음 검정 곡선 분석 물질의 농도 변에 따른 지시값 맞아요. 3번 보니까 시험 분석의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 요거는 정량 범위가 아니고 우리 뭐라고 하나요? 정량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볼게요. 총 대장균균 시험관법의 정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굉장히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총 대장균균의 시험관법의 분석기기 기구는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정답이 3번입니다. 백금이 같은 경우에는 고리 안찌름이 10mm 아니고 얼마? 3mm여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66번 볼까요? 자, 요 문제는 우리가 DO를 계산하는 공정시험법상 DO 실험을 하고서 이제 계산하는 그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뭘로 당량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당량.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죠. 우리 산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당량이 8g이에요.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니까 아황산 나트륨 얼마 있나면 0.01 노말롱도 있대요. 노말롱도는 당량 퍼 리터죠. 자, 요거를 지금 우리 산소에 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COD, DO도 마찬가지고요. DO든 COD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산화제 혹은 산화제를 통해서 이제 정량을 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은 이 당량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같은 당량일 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는 아황산 나트륨 당량이 지금 0.01 당량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요, 지금 보니까 용액이 지금 1ml래요. 1ml는 리터로 바꾸면 0.001리터죠. 그래서 리터를 없애기 위해서 0.001리터를 곱해줍니다. 그럼 뭐만 남나요? 네, 당량만 남죠. 그럼 이 당량과 똑같은 걸로 우리 지금 구하고 있는 산소의 몰로 미리그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보니까 1당량이 몇 그램? 네, 8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그램이 아니고 미리그램이죠. 그래서 그램을 다시 미리그램으로 바꿔주시면 지금 다 없어지고 결국에는 같은 당량의 산소로 환산했을 때 결국에 미리그램만 나와요. 계산하면 네, 0.08이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로 아황산나트륨으로 0.01에 1ml 용액인데 우리 같은 당량의 산소로 환산을 했더니 요 값이 나오더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